뉴 스타트의 근간. 는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 근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확인합시다. 우리 뇌에서 뭐가 발생한다? 뇌파가 발생한다. 뇌파는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가면서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뇌에서 뇌파가 각 여러 다른 종류의 알파파도 생길 수 있고 베타파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뇌에 들어가는 뭐 뜻이 또는 생각이 느낌이 어떤 생각이냐 어떤 느낌이냐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이 뇌파가 변화가 된다. 뇌파는 전기 에너지다. 뇌파는 전자파다. 이 전자파는 결국 뜻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전자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생체 전자파가 변화되고 어떤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 뜻도 이 전자파, 뇌파를 변화시키는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뜻 속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뜻은 좋은 뜻이 있고, 우리에게 유전자를 켜서 생명을 주는 생명적인 뜻이 있고, 그래서 생명적. 이쪽에는 뭐예요? 우리 유전자를 꺼서 죽이는 사망의 에너지가 있다. 그 이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사망의 에너지는 기가 막혀서 사기. 이게 어떻게 칠판이 이렇게 칠판이 흔들거리게 돼버렸네요. 누가 춤추다가 와장창 하면. 자,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왜? 그 사랑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있고 진선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진리 속에 있는 진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감사하다. 선하다. 이렇게 선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선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뜻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 아름다움 속에. 이런 것을 우리는 뜻 에너지 또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된다. 결국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말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 성경 말씀이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사망, 사기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뭐요? 증오, 분노, 두려움. 두려움. 이런, 그 다음에 의심, 질투, 뭐, 이런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생기가 유전자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 그렇죠. 막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세요. 누가복음 4장. 이 보면 아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열받는 말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구약 시대죠. 엘리야 선지자, 아마 선지자로서는 맨 처음에 나타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흉년이 들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과부들이야. 네. 남편이 없으니까, 이거, 돈 벌어올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 과부가 너무너무 많았어. 네. 과부들. 근데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는 것을, 우리 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거든요. 네. 나이 30에. 네. 그래서 어머니가 참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 우리 한국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 보고 뭐라 학교 가서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경향이 생겼냐고 하면, 과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야. 왜? 죄가 많았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 과부들도 다 유대인 과부들도 이스라엘 과부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라고 자타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게 참,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그 불쌍한 과부들에게 보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과부는 한 사람도 도움을 못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김새는 얘기요, 아니요. 아주 김새는 얘기요. 오직, 누구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당시 시돈땅 그러면 이거는 아주 쌍놈들입니다. 그 바다 해변가에 무역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근데 그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 과부 시돈 땅 사렙다.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보내서 도와줬다. 기분 나빠, 안 나빠,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거요. 그 다음 주. 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대. 나병 환자가 수두룩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엘리사를 보내서 그거 도와주지 않았다. 자, 한 사람에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오.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원수 나라야. 그 원수 나라에 있는 나만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만 문둥병을 하나님이 낳게 해줬다. 와, 이제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러니까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 교인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요? 크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 기분 나빠 죽겠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뭐요? 이방인들만 도와줬대.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데 기록에는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구약 성경에 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게 막 열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알아야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양심에 따라서. 맞아. 자, 이 성경절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요. 시리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아시겠죠? 고려 시대에도 이조 시대에도. 기독교가 이 땅에 없었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도 그 성령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말에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정신이란 말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 그러면 저는 의사로서 정신이란 것은 의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탁 쓰러져 버리면,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 이렇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정신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정신이 바로 의식이 아닌 것 같아. 아니고, 의식 있는 놈도 우리들은 보고 뭐라고. 저 자식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 정신이라는 말이 이게 희한한 말이야. 단순히 의학적으로 의식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인간성,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식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요즘 보니까 뭐요? 정신 좀 차린 것 같네? 그러면 그 정신이 뭘까? 정신없이 살 때는 뭐요? 뭐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살던 놈이 요즘 보니까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정신이 든 것 같아. 그럼 그게 뭐야, 정신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란 말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정신이라는, 그래서 정신이라는 글자를 딱 보니까 좀 놀랐어. 그냥 정신 할 때는 몰랐는데, 정신이란 것이 무엇일까? 정신이 무엇이길래, 그냥 뭐 도박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막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정신을 차리니까 어떻게 돼? 태도가 달라지고, 이 사람이 변했어. 그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신이야. 그 변화시키는데 그게 신자를 보니까 무슨 신자게? 예. 이 신자요. 이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야. 근데 무슨 신이다라고? 정신이래. 그러면 정자는 뭘까? 이 정자가 끝내주는 글자예요. 이 정신이야. 그래서 이 정자를 제가 오편을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어떤 뜻을 가진 글자냐.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이런 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한 신이다. 그럼 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 찾아보니까요. 놀라워요.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정신은 신이야. 근데 나는 그게 정신이 신인 줄도 몰랐어. 자, 신이라는 단어하고, 글자하고, 또 신이라는 글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글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령,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봐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 영, 신, 한자로는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정령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정령은 바로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령이 정신이라면, 정령은 요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겠어요?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를 한번, 여러분, 짜잔. 자,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신은. 그 보니까, 정할 정, 찌을 정, 찢는다. 방앗간에서 뭐요? 쌀, 밀, 이걸 쫙 찌어. 찌어가지고, 찌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되는데, 자꾸 계속 찌으면 어떤 가루가 돼? 너무너무 부드러운 가루가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야. 정성 들어서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신은 뭐 하는 신이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정성 들여서 지어서 아주 사람을 곱게 부드럽게 만드는 신이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성할 때도 이 정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정성 그러면 그 뭐하고 똑같은 말이요? 사랑이란 말이지. 사랑해야 정성을 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정신이라고 그런다. 이 신의 특징은 첫째, 뭐요?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겨도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뭐요? T세포를 보내서 죽여주고 하는 게. 이게 정성이야. 그 정성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 병 걸려도 병 안 나. 정성이야. 자, 그 다음에 깨끗하다. 더러운 구석은 없다. 정성스럽다. 찢다.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래서 군대에 어떤 부대가 있어? 정예 부대. 그 정자가 이거야. 최고로 뛰어난 부대. 정예 부대. 그래서 신들 중에 최고로 뛰어난 신이 바로 정신이다. 와, 그리고 좋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정자는 좋은 뜻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글자야.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앞으로는 건방지게 정신 걸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정신님. 정신님이요. 정신은 그냥 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정신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정신 차렸다 그러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정신님이 들어와. 그거는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령은 온 세상을 어떻게 다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이 뉴 스타트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다.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이다.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님이자 님이 정신님이요. 자, 그래서 신자나 영자나 같은 글자로서 우리가 정신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이거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 거룩하면 뭐한 분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성령이나 알고 보니까 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뜻 속에 뭐가 있는 거요? 생기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달라요.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달라요?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 우리 인간적,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것이고 네.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낼 것이다. 철저히 이런 조건적 사랑.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조건적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은, 정신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그런 거를,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고 뭐예요? 강제하지 않고 너의 네가 너 자신이 네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게 너무 조건적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뭐 이랬었고. 그렇죠. 이제 이래가지고, 가기 싫어도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는 놈은 벌 주고 죽어버려야 되면 김정은이 같은 놈 벌써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살아왔다 말이야.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주는 너무 벌 줘야지, 확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이상구 박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상구도 실제로, 누구누구 그럼 믿게 안 믿게? 미워 죽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상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보고, 이상구 박사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나를 보면 뭐예요? 이거는 가망 없어. 가망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절대로 가망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전혀 가망 없어.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다 뭐예요? 마음의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은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줄까? 그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의 법이야. 마음으로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그게 그 마음으로는 살인이라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 그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우리는 못 지켜. 그런데 육신적으로, 겉으로 나타나게 지키려면 지킬 수 있다고. 사람 안 죽이면 될 거 아니오. 그래 놓고 지켰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보면, 정말로, 맨 나중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열 번째. 탐내지 말지니라. 거기 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열 번째 십계명, 열 번째 계명 가면 그 말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킬 수 있지. 가늠하지 말지니라, 바람 안 피면 될 거 아니야. 좀 참지 뭐. 도적질 하지 마라. 왜 도적질 하고 싶어? 왜 가늠하고 싶어? 탐나니까.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맨 열 번째 계명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탐 안 내면 되지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제가 제일 탐내는 차가 한 대 있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거든. 볼 때마다 탐나. 근데 탐 나는데 탐 안 나는 척하면 그 계명을 지킨 걸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나도 탐 안 내는 척하고 바리새인일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탐내는 것은 뭐가 같은 거야? 우상숭배니라. 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랜드로버가. 이거를 솔직해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라가 아니고 뭐라? 너희들은 가만없어. 너희들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이지 않는 한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겸손하라.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아, 맞아. 그게 모든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어? 와,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떻게 해줄 만큼? 자기에게 지혜를 줄 만큼 그 과일 보니까 탐이 나. 저거를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될 수도 있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상숭배지. 그래서 이거를 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율법 지킬 수 없는 놈도 뭐예요?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야. 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이때까지 참아주셨구나. 그런, 그래서 이제, 참가자분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자꾸 이게 탁 감동이 뭐예요?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왜 그렇게? 온 집안이 막 주일만 되면 난리가 나. 빨리 시간 늦으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막, 빨리, 늦게 가면 뭐요? 이 주일 예배 늦게 참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이 하나님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뭐,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바른 말이야. 그러면, 안 지키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막 댕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뭐예요? 돌로 사람 죽이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팍! 달라진 거예요. 이야,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 일생 동안 해온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순간을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래. 성령이 와서 드디어 나에게, 그래,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이걸 못하니까 누구에게밖에 갈 수 없어. 예수는 십자가로밖에 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정신, 그래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고, 무슨? 잡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잡신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 잡것들이라고 그래. 특히 악령된 사람들을 잡년이라고 그러고. 잡자가 어디서 오냐? 잡신에서 왔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고, 정신이 든 사람이고, 아무 남자나 다 좋고 이러면 잡년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의 종류가 뭐예요? 확실히 구분이 나누어진 민족들 별로 없습니다. 예. 네. 다 그냥 잡신에게 속아 있다니까. 예. 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잡신을 섬기고 있지, 진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우수성이 좀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생각을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 정신 잡신을 구별하는 나라가 없다니까. 성경에서나 구별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뭐예요? 성경적 사고를 하고 있는 조상들이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잡신들은 악령이고, 악령이 길을 막고, 기가 막히게 하고, 우리가 증오의 영, 증오의 신이 길을 막고, 유전자는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정신은 성령이야, 그렇죠? 성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사용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맨날 정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특이한 민족이요. 아시겠죠?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이게 인간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정신이 들어가요. 박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 너무 놀랬어. 그 다음,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려. 정신 타령이야. 또 더 볼래요?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은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막 처먹으면, 뭐라 그래요? 걸신 들렸어. 먹는 것도 이제 신적으로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글씨는 무슨 신 중에 하나요? 잡신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기,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좀 정신 차리고 뭐요? 적당히 먹어. 절제. 왜 이렇게 처먹어, 싸? 정신 차리고 뭐요? 꼬꼬 씹어먹는데까지 정신이 요구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밥을 잘 씹어먹는데까지 정신이 필요해. 걸신이 들으면 씹지도 않고 막. 와,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한국 민족을 존경하게 됐어. 이 정신 때문에.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모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이 바로 정신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신 차리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라. 와, 그게 바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 그게 바로 뉴스타트야. 왜? 여러분이 병난 게 어쩌다가 병난 거예요? 정신 없이 살다 보니 병났지. 잡신에 휘둘리다 보면 병나는 거야. 욕심, 그렇죠. 내가 이거를, 내가 제일 먼저 해내야지. 내가 1등을 해야지. 막, 여기도 그런 거 알고 보면. 그냥 좀 놔버리라 그래도, 뉴 스타트 잘 해가지고, 샥 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와장창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또, 정신이 돌아왔어. 정신 아주 차렸어. 아주 자꾸 일을 뭐야, 벌리고, 막, 더 크게 막, 이러다가 결국, 정신없이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 그래서 뉴스타트는 정신을 차려야만, 즉 생기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래서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이고 뭐고 다 뭐요? 따라온다니까.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뉴스타트는 정말 신나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이게, 그래서 이 신앙면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 뉴스타트가.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면 뉴스타트는 자연히 알게 돼. 또 뉴스타트를 알아가다 보면 신앙도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서 끝났구나. 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스트레칭 하고 생명이 있다. 아도 하고 어떤 날은 정신을 차리자. 이제 이렇게 즐거워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내가 과거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모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기뻐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과거에 막 자기는 뭐 하나님이 별로 취미도 없는데 막 교회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놓으면 하나님이 어린 마음에 점점 미워진다고. 그렇죠. 그 자꾸 하나님이 이놈 한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순사 온다. 그럼 한국의 하나님은 순사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해방이 되려면, 뉴 스타트 와서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강의대로 듣는 하나님은 좋아요, 안 좋아? 좋아. 유전자 막 켜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뜻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야. 왠지 싫은 거야. 그거는 어릴 때 뭐예요? 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야 돼. 그거하고 싸우려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가까이 갇히지가 않고 자꾸만 멀어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딱 어느 날 아 하고 감동이 오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먹구름이 싹 그쳐버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좋았죠. 자연스럽게 좋.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뉴스타트의 근간 결국은 이건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 이 말이 이랬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가끔씩 가다가, 아,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켜지고, 이래서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점점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받고, 그렇게 기뻐지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본성, 그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본성은
우리가 죽고 나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죽어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게 죄라면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잘못한 거 그러면 좋아 내가 이번에 또 용서해 주지 그래버리면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본성이 어떻게 완전히 변질돼 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그래서 아무리 이상구 박사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이상구 박사도 죽을 거요. 왜? 이 본성이 테레맨 켜면 그 자꾸 이 자식이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고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줘야만 용서가 죄가 없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저는 옛날에요. 하나님이 이상구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헌금도 11조 절대 빼먹지 말고. 그러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면 되잖아. 근데 죄란 건 뭐예요? 그런 행실이 아니라 뭐라고? 나의 내 유전자에 박혀 있는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미운 놈은 뭐요? 좋아지지가 않아. 어쩌다가 좋아지는 놈이 가끔 있기도 해. 그러나 그거는 가물에 가물 콩나기고. 네, 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몸으로 부활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했어요.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맨 큰형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큰형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형수를 어떻게 해? 둘째 동생이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씨를 받아야 돼. 아, 근데 둘째 형도 죽었다. 그건 셋째 형이 차지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일곱째 막내가 다 죽고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형수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활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왜?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이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구분도 없다. 왜? 보세요. 왜? 그 이유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들은 뭐예요? 뭐와 동등이야? 천사와 동등인
이런 육적, 물질적 몸은 없다. 근데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물질적, 물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순간에 뭐예요? 휙! 없어져.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것처럼 우리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라야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나니? 왜? 그렇게, 그건 영원할 수도 없어. 물질로 구성된 우리 인간 같은 이런 물질적 존재는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해. 그거를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가 일어나게 돼.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엔트로피가 없어서 영원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내가 솔직하면 돼. 그렇죠? 탐 안 해야 되겠네. 랜드로버 보고도 뭐요? 안 쳐다봐야 되겠네. 근데 자꾸 봐지는 걸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이렇게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해야 돼. 내가 도저히 하나님 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박수 속에서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